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1일 개묘일에 대해서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주말이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하루에도 핸드폰 문자가 엄청 울리네요. 거의 안전 문자죠? 3월 초부터 제가 온라인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 수업 이제 어느 정도 모였거든요. 이제 두 반을 만들었는데 전부 여자분들이세요. 제가 상담 신청 받았던 분 중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한 이틀 정도? 이틀? 그렇네요. 한 이틀 정도 있었는데 이 방송을 제가 하다 보니까 연락처랑 이런 게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담이나 강의 목적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일부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자분들은 성별이 같으니까 그게 걱정을 안 하는데, 이번에 제가 겪은 이 남자분은요, 저 말고 다른 여자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 좀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은 차단을 했고요. 저는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최대한 친절하게 말씀드렸고, 다른 방송을 하시는 여자 선생님한테도 또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길게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힘이 빠지네요, 하여튼. 나이가 더 들면 괜찮겠죠?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더 좋은 분들은 많으세요. 진짜 거의 대다수가 더 정말 괜찮으신 분들이 제 방송 들어주시고, 오늘 낮에도 어떤 분 이제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학식이 높으시고요. 굉장히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분 같은 분들 참 오랜만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분과의 상담은 참 즐거웠고, 겸손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반면에 뭐안 좋으신 분들도 가끔 들어오지만 좋으신 분들도 이렇게 상담 인연 들어올 때면 제가 좀 힘이 납니다. 그런 케이스는 더 열심히 마음을 갈고 닦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주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요, 저는 불경을 듣는다거나 좀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런 음악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면 제 자신이 좀 불안정한 마음을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르려고 하는 게더 강합니다. 힘 조절이 잘안 돼가지고 제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초반에. 지금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좀더 들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도 힘내볼게요. 오늘 주인공 개수를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저 힘이 난다는 그 상담권에 그 학식이 높은 분께서 제가 이제 제게 아주 신선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12운성을 공부를 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게 12운성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못 해봤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면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육친 먼저 적어볼게요. 네, 육친을 무토와 경금이 지금 와 있죠? 부터는 여기 상생표 보시면 이게 지금 토가 바로 관성의 자리예요. 그래서 정관이라고 이렇게 적고요. 그다음에 금이죠. 금은 바로 인성이죠. 여기 이제 요거는 정인이라고 적어요. 그다음에 이제 경자년이니까 이제 수를 봐야 되겠죠. 수는 비견이죠. 자수니까. 그다음에 임목. 임목은 바로 예, 수가 도와줘야 하는, 생해줘야 하는 목. 여기서는 상관.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번에는 식신이겠죠. 묘는 묘목이니까. 상관과 음양만 다르죠. 자, 이렇게 두고 이제 12운성적인 환경지를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계수에게는 이 묘가 바로 장생이죠. 장생지. 그럼 저희 일진을 보는 거니까요. 그럼 이는 너무 쉽죠. 임수와 반대의 운동을 하는 것이 계수니까 임묘진의 이는 바로 장생지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목욕지가 되는 거죠. 외우지 말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수는 해자축의 자예요. 예. 이 바로 다음 단계에는 관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축이 있겠죠. 그 이제 걸록지가 될 것이고, 자는 바로, 그렇죠. 관대 다음에, 장생, 목욕, 관대, 걸록이잖아요. 그러면 걸록이 되겠죠. 록이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한번 오늘을 뜯어볼까요? 경자년의 초반이니까 임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무인월이니까 무토가 7일 있었고, 병화가 7일 있었고, 10살 지나면 16일인데, 마지막에 갑목이 있고, 저희는 여기에 있습니다. 3월로 넘어왔습니다만, 아직 경칩이 오려면 며칠 더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구간이 끝나고, 이 갑목도 거의 하반기죠. 하반기고, 경칩이 돼야 달이 바뀌겠죠. 이제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건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날짜가 좀더 남았고 이제 계묘일을 한번 볼까요? 계묘일은 묘 속에 갑목보다는 을목이 좀더 세겠죠. 수의 흐름은 어떠한가요? 냉기의 흐름은? 사실 냉기는 저희가 원숭이 글자, 지지에서 보자면 원숭이 글자에서부터 이 임수가 시작이 돼서 냉기가 시작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이미 이 수의 냉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스타트를 하는 거고. 그리고 봄이 마무리가 되는 이 진까진 이제 수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수가 은은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냉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임목 월을 거쳐서 이제 이 계묘일, 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냉기가 짜르르르르르 흐르고 있는 거죠. 제가 밑에 적어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사주가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느끼고 이 사주가 또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굵직굵직한 것들은 내가 가늠을 해볼 수 있어도 이제 디테일하게 그 시기별로 정확한 시기를 인간사별로 맞추려고 하면은 사주 위에 있는 것을 볼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아무나 보는 눈이 생기지가 않아서 그래요. 정말 그렇게 사주가 쉬운 것이라면 사주 공부 정말 속성으로 하신 분들은 다 정확하게 맞추셔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죠. 실제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가면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말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정말 사주가 쉬웠다면 그걸 다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외국어도 그렇잖아요. 웃고 들어가서 울고 나오는 게 있고, 울면서 막 어렵다고 초반에 스타트했는데, 나중에 훨씬 내가 웃는 얼굴로, 아, 이 외국어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구나. 착착착착 실력이 붙는 외국어가 있어요. 그것과 같아요. 사주 마냥 쉽지 않습니다. 22개의 글자가 만들어내는 이 절면 하모니를 자유자재로 감각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풀어낼 수 있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평생토록 그 잃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저도 아직 그 경지에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저는 이제 새 발에 피거든요. 그리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뭐 어떤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운영을 안 하시는 숨은 도사님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실력을 더 갖춘 분들을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사설이 좀 길었네요. 경자년의 무인월의 계묘일입니다. 이 계수에서 이 계,
글자를 한번 뜯어보시면, 여기 안에 요 글자가 하늘천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냉기 글자 속에 하늘천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뭔가 막아주는 우산 같은 글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현재는 갑목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이 갑목이 누군가 싸우고 있죠. 경자년의 경금과 싸우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갑목, 을목이 이렇게 목기운이 지금 보시면 환경에서 굉장히 세죠. 오늘 지금 또 보시면 흐름 자체는 냉기가 활동하기에 전혀 아쉽지 않아요. 아까 제가 밑에 적었잖아요. 원숭이 글자 가을부터 신유술부터 짜르르 해서 수기 냉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봄이 시작된 임묘진까지가 이제 수기가 작동을 하는 전반적인 전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해자축의 자, 그리고 임묘진의 임묘가 지금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기가 이렇게 힘을 쓴다는 거죠. 수기가, 냉기가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을 지금 거머쥐고 있다는 것은 수기는 생명력을 관장을 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쥐락펴락하는 힘이 있어요. 쥐락펴락. 얼어 있다가 이제 얼음물이 풀린 거죠. 그러면 졸졸졸졸 흘러갈 때 만물은 여기다가 자신의 생명력을 의탁을 하겠죠. 지금 제가 적은 것은 걸록과 목욕과 장생지라고 하는 개수의 입장이세요. 환경입니다. 그럼 오늘 세계사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묘라고 하는 글자를 또 보게 되면은 얘는 장생지지만 글자가 두 개로 쪼개어져 있죠. 이게 갈라지는 속성이 있어요. 오늘은 배신이라던가 배반, 뒤통수 맞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어디로 퍼질지 모릅니다. 오늘은 증식 기능이 상당히 세요. 그리고 폭발적인 힘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거니까 굉장히 영리한 글자죠. 머리를 쓰는 부분이고, 머리싸움을 하는 날입니다. 지능. 범죄를 은닉했었던 게 엊그제였다면, 이제 오늘은 은닉이 아니라 그것을 파헤치는 폭로, 폭발, 폭로. 그리고 범인을 잡는다면 형사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운이 들어와요. 이게 꼬리가 길죠? 보시면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묘 글자랑 보세요. 꼬리가 길죠? 여기서부터 운이 왔다고 생각하면요. 오늘은 범인이 잡히는 날이죠. 뭘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선과 악이 있으면요. 오늘은 선이 이겨요. 오랜만에 좀 드린 얘기죠? 오늘은 선이 이겨요, 선이. 투쟁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선이 이기는 날입니다. 오늘 좀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오늘 일요일이라는 거, 휴일이죠. 이제부터 갑목일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지금 저희가 더잘 되기 위해서 과도기, 앞으로 이 고비만 넘기면 저희가 잘될 거예요. 지금 갑목할 때 요거 잠깐 소개 드리고 나올게요. 이게 예전에 송기훈 박사님한테 제가 책을 받았던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미리 보는 미래 10년이라고, 여기 보면 2020년 연간 운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대축, 크게 쌓는다라는 뜻인데, 정신적으로 크게 쌓아라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어요. 주역으로. 주역으로 쌓으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그어놨거든요. 이 구절이 아까 제가 운세 작업 시작하기 전에 크게 와닿더라고요. 정신적으로 크게 쌓아야 하는 해인데, 내공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해라고. 그리고 난관과 어떤 고비가 있을
거니까 잘 극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실력을 너무 자만하게 되면은 안 좋으니까 사회활동에 함부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너무 지금 상황이 잘 맞는 거예요. 참 제가 주역 공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분도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무려 10년치 운세를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괜찮아요. 저는 3년치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쨌든 사주도 좋고 주역도 좋아요. 자, 이제 갑목 시작해 볼게요. 갑목 분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됩니다. 갑목 일간 분들은 어떤 기관이나 어떤 대상자분과 약속을 했는데 사전에 무리한 약속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약속이 힘들거나 내가 지키기가 좀 버거운 경우에는 그 약속을 깨도 되거든요. 근데 갑목분들 같은 경우는 책임감이 상당히 강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무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가지 일은 뭐냐면 이 인성을 이제 부모님으로 제가 보고 푼 건데 부모님과 대화가 잘안될 수가 있고 부모님 쪽에서 조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막무가내식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가치관이나 이념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본인이 대응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보 못하는 어떤 주장 있잖아요. 신념이라든가 정치적인 대립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종교적인 대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이 의견이 잘 조율이 되지 않아서 오늘 갑목일간 분들께서 좀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을목분들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걸록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맺고 끊는 것이 칼 같은 하루가 될것 같아요. 거래를 하신다거나 혹은 중요한 문서를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두 가지의 아주 상반된 중요한 일처리를 오늘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심부름을 또할 수가 있어요. 을목분들은.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정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자식이 그럴 수가 있고, 자식이 이제 뭔가 솔직하지 못한 태도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석연치가 않은데 눈빛만 봐도 부모는 자식의 눈빛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잖아요. 그만큼 엄청 믿음직지 못한 거죠, 자식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고, 또 여성분들은 남편분들이 평소와 답지 않게 큰 소리 치고, 막좀 오버하시고, 앞에 나서고, 이런 이상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솔직하지 못한 걸 느끼게 될것 같아요. 좀 깊은 대화를 하셔야 될것 같고,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자식이라던가 남편분께서 환자를 돌보는 상황일 수가 있고요. 정화분들은. 그리고 정화일관 분들의 이 자식이나 남편분들께서 병원에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정화분들께서 직접 이분들께 힘을 보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하루예요.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뭔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의료진이 되어 있거나 의료진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를 현재 돌봐줘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식이나 남편분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네, 무토분들은 오늘 정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금전 지출이 상당히 많은 날입니다, 오늘. 근데 문제는 내가 필요한 것을 위주로 사야 하는데 정작 실속이 없는 소비 지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꼭 실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체크를 좀 해보시고 필요 없는 물건을 내가 너무 과하게 사지는 않는지 몇 달치, 1년치를 막 생필품을 사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작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외부 활동할 일이 당분간 없는데 외부 활동에 필요한 뭐 봄옷이라던가 좀 과한 쇼핑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낭비죠. 그런 식으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내 수준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편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오늘 병지의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부인이라던가 내 친아버지 또는 이제 결혼하신 여자분들은 시어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분들에 대한 건강을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버지가 막 콜록콜록 기침을 하신다거나 꼭 지금 있는 그런 증상 말고요. 어떤 지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일반 질환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반대로 건강하신 상황이라면 또 환자를 돌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두 경우 중 하나가 되더라도 역시 좀 힘을 보태주는 행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검을 보겠습니다. 경검분들은 오늘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본인이 뭔가를 열심히 좀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오늘 게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게으름이 그냥 게으름이 아니라 좀 극단적으로 많이 게으를 수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만큼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업무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집에서 일하시거나 막 찾아서 뭔가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냥 푹 쉬시는 거, 그러니까 휴가처럼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대화를 하실 때는 머리가 지금 잘안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뜬구름 잡는 대화만 할수 있어요. 정작 지금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불확실한 것들을 막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본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혼자 계시는 게 나아요.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현재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될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렇게 큰 타격이 예상되는 날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내 자식하고 잠시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자식을 좀 멀리 보내야 하거나 내가 자식에게 떨어져서 멀리 가야 한다거나 며칠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세 번째,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시거나 새로운 일을 탐색하시는 하루가 더될수 있겠습니다. 신금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날라갔네요, 글자가. 이거 임수라고 제가 적은 거거든요. 네, 임수라고 적었는데 좀 날라갔어요. 임수 볼게요. 임수분들은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게 사지가 되겠죠. 사지에 놓이게 되는데, 주변 사는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고요. 임수일간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개인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 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상갓집에 가셔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 어르신들 중에서 지금 상황이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렇게 상갓집에 내가 가야 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 하시는 것 자체에 좀 타격이 크게 들어오는 하루가 됩니다. 어떤 일방적인 통보를 조직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 당장 문을 하루 열지 않으면 뭐 매출에 아주 큰 타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임대료 감면도 안 되고 상당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좀 임수분들이 사실 오늘 이 전체 일간들 중에서 가장 힘내셔야 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같은 글자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 환경지가 장생지라고 하는 환경지에 놓이게 됩니다. 나를 도와줄 인연이 들어오는 하루예요. 귀인이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연락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굳이 어떤 사람이 와서 만나자는 게 아니고 이제 전화 메시지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의뢰나 제안이나 뭐 주중에 이런 생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제안이 올 수도 있고, 현재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개수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어려운 상황에 손을 보태줄 사람이 들어오고 후원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자체는 오늘 귀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존중을 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해주시면 운적으로 좀더 발복이 될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길게 인트로 영상부터 쭉 펼쳐봤는데요. 일간별 운세. 매일매일 제가 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담아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 주관적인 걸 많이 담아서 좀 전달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예, 뭐 언제나 그렇지만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시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뭐 구독까지 안 해주시더라도 구독해주시면 더 좋고요. 예, 제가 좀더 힘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은 이제 제가 계속 기초반 위주로만 해봤는데 조금 이제 수요층이 쌓이면 중급반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 월요일 영상 또 만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 운세도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봐주시고요. 제가 천천히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